나 그거 하고 오는 건가? 아, 우리 너구리가 또 300개 고맙다. 너구리 또 300개 고맙고. 30분이네. 하여튼 딱 빨리, 빨리 이제 곧 한 10분 안에 밥 오거든요? 먹방하고 바로 하면 되겠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SR 타고 왔어요? 좀 또 와이 개새끼야! 손님 맞아야 좀. 아, 이 정신이. 좀 더 와봐. 여기 가면 되니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계 팬그룹까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새끼는 오줌 싸움을 물으라네요! 아, 쏘리. 쏘리. 아, 반갑습니다. 밥 안 먹었죠? 어, 밥 안 먹었지. 오케이. 오늘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 경기다. 진짜 오늘 이건 레전드다. 오케이. 아, 아니에요. 아, 근데 지혜가 진짜 허락해줬어, 얘들아. 아, 그럼. 허락해주니까 하지. 여러분들 놀래야겠어. 아니, 근데 내가 함정을 물어봤단 말이야. 나가는 서가 있던데? 어? 함정. 함정 나간대? 어. 그러니까 좀 약간 자기는 좀 들었대. 뭘 두려워! 레전드 찍는 거지, 우리가 뭐, 그렇죠. 아니, 아, 진짜로? 어, 좀 두렵긴 하대. 근데 좀 좋게 생각하던데요? 아, 옛날에, 그, 아니, 내가 들었는데, 지코 형이 한번 탐방에 갔었대, 유선님한테. 유선이라고 해도 되지. 걔 몇 년생이야? 24살. 홍구랑 동갑이야. 개새끼야! 진짜야? 그렇게 어려? 완전 애기였네? 야, 걔 고딩 때 만난 거야? 야, 근데 지혜 앞에서 유선이야. 아, 아무튼. 그 뭐야 지코 형 옛날에 탐방을 했었는데 그때 뭐 좋다고 지코 오빠는 좋다고 막 그랬대. 아직 잘 모르는 거지. 그러면 진짜 만약에 그분이 허락하면 우리가 부산 원정 간다. 진짜 거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진짜로. 약간 좀 십선비야. 아 십선? 아 진짜 레알 십선비야. 아 십선비도 우리가 살리면 되지. 진짜 십선비. 남자 고집 왔다. 누구세요? 자기야 들어와. 아 문이 다쳤는데 어떻게 들어와 씨. 아 왜지? 아, 살짝 막혔습니다. 여기 침대 들어. 아 울었어. 진짜 왜 지금 울었어? 아 뭐야? 지금 싸웠어? 야 울었어. 눈 킥킥 부었어. 뭐야? 울어. 배가 나는데. 저녁부터 바로 왔는데. 배구야. 여기서 주무세요. 갑자기 막 비행기 쳐놨어. 와 어제 그거 봤어? 너 새벽에 방송 봤어? 어. 새벽에? 본 방송. K 장면? 못 봤어. 나 잤어. 괘씸 레전드. 아, 아 감사합니다. 아닥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로 몇 시에 경에 일어났는데? 아니, 그 한 4시, 5시 나는 그때 안 자고 있었단 말이야. 그걸 라이브 봤어? 난 라이브로 봤지. 존나 꿀잼이었어. 아, 진짜로? 괘씸 꿀잼이었어. 아니, 사건 알아. 근데 그거는 좀 K형이랑 창현이 형은 당사자끼리 잘 풀었는데 옆이지 애들이 문제더만. 오늘 오잖아. 모르지, 여러분들. 아니 진짜로? 아니 이게 꿀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게 사건 사고가 많아야죠. 그치. 그게 또 인방 다운 거지. 맞아. 아니 왜 그랬대? 다 술 먹었대? 다? 그때 여러분들? 아니 근데 그 여자분들은 그 술 안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여자분들은 정신 상태 맞죠? 4시에 그런 일 있었구나. 난 왜냐면 3시에 잤으니까. 파이커가 명. 약간 아유님이 키 좋아하는 것 같던데? 내가 봐도, 아니, 그거는, 만약에, 이따 만약에 만나게 되면 물어봐야지, 한번 또. 아니, 근데 어제 K가. 한번 해야지. 진짜 K가 어제 존나 섹시했어. 어제? 약간 화장하고 머리 굽니까 존나 약간 좀 존나 섹시했어요. 근데. 평소와는 다르게. 딱 말할게, 어제 같이 파티에서 만났잖아. 내가 인기 더 많았어. 지랄하지 마, 개새끼야! 아, 시라야. 안 밀리지. 야, 너 솔직히 싸운 나도 그거 봐서 봤거든? 너 싸운 거 아니었으면 나 조찐다 새끼였어. 싸운 거가 돼서 그래도 보디가드 해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였던 거지. 맞잖아, 싸운 거 파이 강. 지랄하지 마! 싸운 거 없었어. 존나 그 새끼, 내 그림자도 아니고 나 존나 따라오더라고. 아, 한 명 더 있었어. 뭐? 영맨. 그래도 영맨 시즌3는 안 간다더라. 아니 근데 진짜 쌍구 형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나 쌍구 형님 그 축구했을 때 맨날 왔다. 축구 존나 잘하거든. 축구 잘해? 축구부였다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 예전에 막 2다리 3다리였을 때 그 아프리카 축구대회 때 맨날 왔었어요. 나 그 형만이 그렇게 할 줄 나 꿈에도 몰랐어. 진짜 수상한 딱 나오고 나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아, 사람이 많이 알아줬지. 원래 아 진짜 수상한 전에 여러분 딱 말할게. 진짜 10다리 7다리에서 맞아. 10다리였어요. 그리고 게스트 방송하면 15다리. 근데 이제 그때 존나 웃겨가지고 이제 막 100다리, 200다리
망원은 이제 영민보다 자기가 위다 마인드던데. 김민호는 너무 세고 그런 세 명 라이벌이거든. 아 근데 강은비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은비님이요? 어 존나 호감적으로 생각하던데 연보성을. 나를? 어 맞잖아 얘들아 스타 BJ 중에서 연보성이 또 스타 BJ니까 어. 또 프로게이머 유명했으니까 막 이제 막 어 그때 합방 한번 할게 막 이런 말 하던데. 진짜로? 수사관 나오면 진짜 존나 X대박이야 이거. 어. 아 근데 연예인은 근데 그런 거 알죠? 그 안에 그 약간 아프리카 감성이랑 안 맞잖아. 어 근데 존나 연예인들 노잼 소리 듣고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리서치 아니야 스타 배우고 싶다 그래. 내가 그 방송 많이 봤거든요. 스타 배우고 싶다 그랬어요. 김태경 좋아한다고? 어 김태경이 하겠냐 상식적으로? 연예인이랑 같이 합방을? 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뭐 우리랑 김봉준까지야 아, 여러분들. 어. 스트도 존나 팬이라 그러더라. 감스트님 할 수도 있겠다. 아 맞아 감스트님 방에 팬가입했더라. 어 맞아. 그래갖고 막 맞죠 여러분들 피파 배우고 싶다고 하고 막 그랬던데. 우리는 뭐 어, 하면은 물론 좋죠 여러분들. 근데 어려워. 방송 망하면 개욕 먹잖아. 어떻게 연예인 불러서 방송 망치냐. 근데 존나 막 하기도 힘든 게 연예인이라 가지고 못하지. 둘이 또 막 존나 어. 막 진짜 막 그 뭐라 그래 기분 안 나쁘게 쳐야 돼. 진짜 저는 못하죠 그런 분들이랑. 세영까지도 세영 존나 웃더라. 세영 뭐 누나 너 누나 옛날부터 팬이었어요. 오늘 뭐 같이 합방 뭐 약간 드립쳤나봐. 와 채팅창 장난 아니던데. 조심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아프리카 했으면 다 같이 해야 돼. 합방도 많이 하고 그게 네, 문화잖아 맞아. 지금 그죠. 벚꽃아이는 혼자 몰입되잖아. 어 아니 진짜로 진짜 옛날에 막 진짜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독고다이로 막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합방 문화라 가지고 거의 다 같이 해야 돼. 아니 그럼 이제 부산에 있는 그분 이제 봉인은 풀린 거야? 어 봉인 해제됐지. 아 진짜? 아 솔직히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 약간 이제 내 전 여자친구라 가지고 어. 괜히 막 이제 합방 문화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어. 이제 봉인 해제됐죠 제가 어. 하고 나서. 그럼 뭐 만약에 무슨 어, 와이, 아, 우리 꼬대현이 어서오세요. 뭐, 그러면. 아, 꼬대현이 안녕하십니까. 같이 컨텐츠로, 염코의 함정, 솔직히 우리가 막, 진짜, 형이랑 얘기했었는데, 물어본다 그러는데, 날 자꾸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진짜 부산 가지. 레전드로 몰래 온 게스트? 그럼 진짜? 아, 자고 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는 딱 그냥 첫 타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진짜로? 또 해버리면 좀, 그림이 이상하니까. 예, 그게 맞지. 아 근데 세아 요즘 민심 왜 이러냐? 세아요? 어. 왜? 민심 존나 안 좋던데? 맞아요? 어. 나 보니까 막 진짜 많이 욕하던데 사람 왜 그러지? 진짜 그러니까 창현이 형이랑 세아 민심 존나 안 좋아. 왜? 왜? 근데 어제 약간 K가 창현이 형 민심 맞아. 어 맞아. 어제. 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누워서 떡 먹은 거지. 어. 진짜로 가만히 있다가 어 형 맞아. 아 그거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래? 아 키라란 때 올라간 거 아니야 얘들아? 아 키라란 진짜 대박이더라. 어. 그러니까 AV 배우는 항상 억울한 걸요. 어 AV 맞아. 배우는. 그냥 근데 나오는 거 내용보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박이죠. 정치판이라고요? 아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정치판이야. 아니 진짜 오늘 아민이 오는 거야? 아 몰라 진짜 왜? 진짜 아니, 몰라 잡혀있는 거 아니야 지금 비밀처럼 원래인데 아니 진짜 몰라 얘도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어떻게 조심해가지고 어, 또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뭐 멘탈이 나갔을 수도 있지 나 오면 진짜 대박이긴 어, 하겠다 민심하면 또 욕먹고 하니까 아 진짜 아직은 몰라 이제 싫어요 여러분들 어. 아니 여러분들 오면 개 시꿀잼이긴 하죠 맞잖아 용보석이 근데 그때처럼 진짜 찐딱 컨셉은 안 하지 야 당연하지 어 진짜로 여러분들 그건 약속하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 진짜 오면 인류예요. 오면 인류인데 오면 인류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오 제대로 끌리지 어. 억으로 연판사 그 K 형이랑 근데 K 형 오늘 공방 있대 아까 연락해 보니까 아 리액션의 신 어. 리액션의 신 있대 그 딱 K한테 딱 맞는 컨텐츠죠. 그게 뭔데? 그거 그냥 도박하면서 이제 딱 그냥 제자리 찾았네. 어. 자기 완전 안성 맞춤이네 컨텐츠. 오늘 또 31일 딱 1일 넘어가는 아 근데 철근님도 하면 되는데 철근 가서 방송해야지 뭐 네. 어떤 31일이니까 아니 나 보고 아니 내가 난 좀 나 막 아니 바로 막 스타리고 도중에 온다 그러면 어. 난 한 10분 15분 어. 뭐 같이 써도 되고 어 맞아 리서도 좋지 되니까. 어. 아 저 머리 그냥 그 미용실에서 잘랐어요 저는요 오늘 진짜 완전 개 10대박 경기
진짜 김태용 대 이용호 이거는 이용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 그러니까 항상 이용호 대 누구 하면 이용호가 존나야 막 아 이용호가 이긴대 하는데 김태용은 몰라 존나 오늘 개신 레전드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존나 기대돼요. 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지혜야 너도 잠시 와봐. 와봐. 아 잠시 와봐. 와봐. 어디서 하나 갖다 줄게. 촬영 판사하자. 아 우리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 앞에서는 아. 아 무슨 안 무슨가? 일로 와. 아니 자꾸 나보고 빡쳐달래 뭐. 아 누구야? 방송 중에 때려달래. 아 나 진짜. 나 약간 그 이혼 어그로까지 와. 아 근데 왜 안 해줘? 근데 진짜 그건 아니에요? 아니 오늘 그 K 오빠 방송 보고. 개 늦게 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나 한 3시간 잤나? 아네 감사합니다 형님. 아네 감사합니다. 나 일단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졸려요. 아 지하 존잘이다 내가 이 그래 그래서 하는데. 나도 얘기했잖아. 오빠가 그 얘기하고 나서 와 오늘 근데 진짜 섹시하긴 섹시하다 이러니까 진짜 내로남 걸 개워졌어 진짜로. 뭐 개소리하고 있어. 길 가다가 소리 지르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야 너 그래가지고 너 뭐 화요일 날뭐 대모 가가지고 뭐 자고 온다는 뭐 이런 말 했어? 어 그래서 자고 올라가서 못 가겠다고 해서 안 갔잖아. 난 결국 안 했잖아. 맞아 아니야. 야 진짜 오늘 화요일이잖아. 쟤네 잠시만요 이거 좋아요. 진짜 내로남불인 게 뭔지 아세요? 예? 그거 한번 했다고 자기 뭐 일본 가가지고 예? 그거 하고 온대요. 뭐라고 예? 일본 가서 그 구라치지 마. 아 일본 몰래 가서, 일본 가는 건 맞지? 일본 가는 건 맞는데 뭐라고 와 맛있겠다. 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 누가 감사하는 거야, 이거? 근데 우리 자기 때문에, 우리 자기가. 그래, 근데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화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맞죠? 인정? 예? 너 진짜 이러고 나서 방송 끝나면 나 또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오바 좀 하지 마. 제발 정치 하지 마. 아, 약속해라. 연주 걸어. 너 왜 이렇게 정치를 걸어? 아, 연주 걸으라고. 바람띠가 너도 그러면 연주 걸고 정치 하지 마. 아, 정치 안 할게. 연주 걸어. 지금 하는 게 정치야. 너도 내가 언제 방송 꺼진 다음에 나한테 뭘 안 한다고 연주 걸어. 아니, 그냥 여러분 막 질투는 할 수 있는 거 꺼져? 아니에요? 원래 와이프가 막 좋았어? 예뻤어? 막 이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근데 이건 아니라. 너 그렇게 했어? 그렇게 안 했어? 나한테 못해줘. 야, 야, 야! 안 했어? 야 모텔에서 어떻게 그랬어? 한 시간 동안 그것도 아니 그러면 한 대 두 대 때려 끝내면 되는데 한 시간 동안 이길 안 와요. 아 진짜로? 내가 이럴까봐 내가 안 시켜준다고 한 거 아니 그렇지니까 자꾸 아니 때릴 야, 거면 애초, 야 그럴 아, 진짜 여러분들 족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안 내보냈지. 아 저게 막 족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때릴 거면 그냥 쿨하게 한 두 대 세게 때리고 그냥 끝내면 다행이야. 정신적으로 존나 힘들게 계속 대가리 존나 때면 한 시간 동안 잠못 자는 거지. 아니 이렇게 했어. 리모컨 들고서는 좋았어? 이러면서 그 오빠 뭐 해서 오빠 그래서 너 몇 시간 동안 했어? 오빠 한 시간 반 동안 했어. 오빠 옷걸이 들고 잤다가 따라왔지. 내가 미안하다고 그만 떠 이것들아. 아 딱 말해줄게. 철구는 감정 1도 없어. 그래 이거 잘 알아. 남자는 알지. 남자는 없. 아 이게 1도 없어. 아니 나도 그냥 한 거잖아. 지도 뭐 옷걸이 들고 찾아와가지고 K 잘생겼어? 이러면서 머리 때리고 어? 목 젖히고. 적구가 의외네.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알죠 여러분들. 아 그래 오바 때리는 거야 뭔 소리야. 나 진짜 얘가 뭐 남자랑 합방하는 질투해? 질투하는 거 없어 나는. 진짜 내 모든 거 걸고 봉준 오빠가 내 와 자꾸 왜 봉준이래 이게 내 볼에다가 혓바닥 내민 거 같은데 그걸로 진짜 지랄했어 진짜. 아, 너가 먼저 나한테 너가 괜찮아. 먼저 지금 계속 이랬잖아. 그거 지 얘기는 하지 말아. 내로남불 오지죠? 진짜? 나 근데 김봉준 혀 냈어? 아니 그래 갑자기 혀를 매력해가지고 여기 핥았어. 아 진짜? 아 맞네. 맛있어. 진짜 맛있네. 이거. 드세요. 나 먹어봐 사과야. 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여기. 아니 난 싫어. 이거 뭐야? 왜? 닭이잖아. 아니야. 닭 아니야? 닭도리탕 아니야? 닭도리탕 같은데? 아 우리 열려 보겠습니다. 와 열정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부러워 이런데. 오빠도 이제 그만 헤어지고 여자 좀 만들어요. 왜 자꾸 헤어져 만나는 여자보다? 아, 난 딱 말할게. 여자들이 나 좋다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야! 결국엔 차이잖아. 뭐? 아니, 봉준 오빠도 오래 가는데 한번 만나면. 요번에 뭐 인스타 사진 내렸다는 소문 있던데. 아니, 뭐야, 그거 어떻게 됐어? 그냥 모르겠어. 아니, 모르게, 아니, 그거 뭐. 아니지, 얘들아.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남녀관계로 원래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거예요. 맞아. 아, 싸웠대. 오, 라면도 있네.
그냥 싸우는 거야? 아, 일단 한번 하자. 뭐 연보 소개팅 방송. 아, 제가 이번에 리얼로. 아, 오케이. 진짜 리얼로. 아, 진짜. 진짜 리얼로. 아, 알았어. 자. 그때처럼 씨발 장난질하면 진짜. 아, 진짜 이번에 진짜. 어, 진짜 진짜. 아, 어, 그. 진지하게. 서현 언니 좋다며. 누구? 서현 언니 좋다며. 걔가 누구야? 어? 개인적으로도 서현 언니 연락 좀 해달라 그랬잖아. 아, 아, 이거 진짜 아니다. 난 그런 적이 없어, 염재한테. 뭐 진짜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 뭐 말 아니 진짜 이쁜데 아니 나 진짜 마음이 호감이긴 한데 내가 진짜 여자 비제한테 연락처 안 따요 여러분들 안 물어봐 신뢰니까 그건 그러고요 근데 어. 마음에 든다고는 했잖아 와 어,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달라 그랬잖아 서윤 언니를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 이랬죠 아 근데 서윤이가 재밌긴 해 걔가 아 재밌어 틱틱대는 게 재밌더만 그죠 남편제이랑 합방하면 살리지 밤 걸렸어요? 소리베베는 뭐예요? 뭐예요? 어제 만났어 파티에서 치면 우결 우결 예쁘던데? 어제 예쁘던데요? 아니 그 어제 그 끝나서 그냥 바로 그냥 술 먹고 끝나 그냥 진짜 불안한 척 여비제이가 진짜 술 한잔 같이 하자고 뭐래 우리 그 방송 보고 있었는데 아 끝나고 아 진짜 오프더레코드 아니 연애에서 욕 무지개 먹던 거 아니 진짜로 술 먹자 했는데 여러분들 보러 왔어 이건 진짜 팩트야 아 왜 그런지 알아? 조기성 끝나서 나한테 분명 해명하라고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시청자 많이 볼 것 같거든 바로 내가 했지 별풍선과 시청자 두 마리를 잡는 방송 어. 야 그 뭐야 겨울님 그 어제 그 뭐지? 막 그 세 명끼리 여자끼리 술 먹었지 안 먹었어 겨울 가을은 안 먹었어 아 난 겨울님이 존나 이쁘더라 거짓말 아니라 전문에서 아 여러분 안 그래요? 어이. 뿌지. 아 어제 여캠 딱 세 명 왔지 베베님이랑 그다음에 겨울가 아니야 또 누구 왔어 왔다고 어, 만화 여비지 한 네다섯 명 왔어 유은 막판에 오고 유 왔다고 유은 아 예분 스치면 우결 연구성의 새로운 단계 영유산 지지합니다 어. 외쳐 영유산 근데 진짜 레전드는 하나 있다 뭐 소개팅 방송에 그 여자 나오는 거 진짜 레전드. 근데 나는 상관없는데. 어. 얘가 지금. 어 왜 자꾸 나갔구나. 어, 아 이런 걸 싫어하는구만 외질이. 아 지혜님이 이런 걸로 정치한다니까요. 아 진짜. 어. 나 근데. 처음에 그거 하라고 했을 때도. 아 지혜도 콜해가지고 이제는 뭐 신경 안 쓰잖아. 그럼. 어? 지혜도 잘하고 있는데. 나 너 정치하냐 지금? 어? 아 근데 그거 있어. 내가 진짜 팩트로 말해줄게. 여자친구 있는 남자 만나 결혼해도 다른 여자 얘기해 근데 조건 안 해 진짜야 이건 팩트야 그래 너는 안 할 수가 없지 아 너는 할 수가 없지 하면 넌 진짜 도라이지 왜 뭐야 왜 또 뭐야 어, 아, 왜 도라이인데 왜 이걸 말할 수는 없잖아 나 알 것 같아 뭐 개소리야 너 네가 사람이냐 이 새끼야 여자에다 도박에다가 어 비데다가 그 삼박자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안 맞는 거지. 아니 바람은 바람 아니. 아니 조건은 근데 여자 다른 여자 한눈 안 팔더라. 맞아. 내 바람이었으면 안 만나지. 나는 솔직히 진짜 우리님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나한테 호감이 있다. 조우리? 아니 우리님은 진짜 얘를 봤잖아요. 약간 눈빛이 달라. 그러니까 방송도 이제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봉준이 집에 있었을 때. 뭔가 이제 모르게 나한테 호감이 있는 눈빛? 야 그런 게 있었는데 난 딱 진짜 그냥 컨텐츠로만 생각했어 이것만 살리자 야망 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조골이 막 꿀잼이다 그랬잖아 난 근데 거기서 방송도 딱 끝이었어 뭐 연락처도 안 물어보고 저는 그냥 끝이에요 빠바이에요 나처럼 나 같은 사람이랑 이제 여캔들이 방송해야 돼 나는 끝나면 그냥 빠바이야 뭐 둘이 뭐 따로 술 먹고 커피 한잔하고 그런 거 없어 알지? 아 그럼 당연하고 얘는 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왜? 아직까지 뭐 너 꼬북이랑 뭔가 있었지? 꼬북이랑 뭔가 있었지? 아 계속 지랄하세요! 나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꼬북. 진짜 다 걸고 오빠가 외진이 그럼 개다 오산 개보 걔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오빠가 자꾸 무슨 어 뭐야 뭐 어? 그 남순 오빠랑 에버랜드 간 것 같듯 지랄하지 어? 야 케이 오빠가 그때 영화 보러 가자고 했... 아 진짜 어, 이 새끼 그건... 존나 안 하는 척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야 너도 알지 열받게 하는 거야 남순이랑 에버랜드 갔을 때 누가 봐도 방송 그냥 그거 연결고리 만들려고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아니 그거 말고 누가 알잖아 그래, 아니 그거 말고 진실은 뭐야 그거 끄고 나서 오빠 계속 뭐라고 뭐야, 했잖아 뭐야 진짜? 어.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너는 쪼꼬묵기랑 그 설아지 20분 때 뭐 했는데 이지랄 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내로남불. 진짜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와 500개! 와 우리 또 꼭지 누나 감사합니다. 대세 이 토끼야 뭐야.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지 누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진짜 뭐냐고 진실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외지는 그 방송 끝나고도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진짜 그런다고 족구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 알려줄까요? 봉진 오빠랑 그거 우결하는 것도 오빠가 뭐 나보한테 먼저 말했어. 먼저 하라고. 그리고 남순 오빠가 뭐 그러니까 합방 얘기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 하라고. 너 요즘 할 것도 없으니까 하라고 해서 했어. 하고 나면 꼭 뒤에 꼭지라며. 그래서 내가 해명해. 어? 아 진짜로 삐진 거야? 그리고 K오빠 방송 예전에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K오빠 얘기만 나오면 나한테 지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K오빠랑 합방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너 솔직히 말해줘? 뭐? 너 지금 너 어제 공주 불렸지? 어 그 착한 척 하려고 한 거지? 아니? 맞잖아 아니 아니 족방네 새끼들이 족같이 구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 나 족같아 그래 어? 내가 하라고는 했지만 나 족같아 남자 입장에서 너도 족같지 하라고 했는데 족같지 뭐야 이게 근데 너 어제 나한테 아니 작같은 새끼들한테 작같아가지고 글 썼는데 아니라고 뭐. 아니 너 입만길로 그거 야 진짜 거짓말 아니다 너 입만길 좋나봐요 아 입만길 솔직히 꿀잼이야 입만길 좀 끊어 너나 끊어 개새끼 너도 보다 아이씨요 아, 입방에 맨날 본다 해서 보면서 이제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거 뭐 일일이 반응하는구나. 아니, 그 제일 똑같은 게 뭔지 알아? 내가 딴 사람한테 들으면 이해라도 해. 맨날, 야, 이 배그만 하는 태문 새끼야. 그러면서 얘가 나한테 지랄해. 아니, 여러분, 근데요. 걔 똑같잖아. 아니, 입방에 그만 보라 그래. 아니, 근데 솔직히 맞지 않아? 입방에 딱 보면서 나한테 몇 달 됐지? 아, 내가 얘기 좀 하자고. 몇 달 됐지? 한 두세 달 됐나? 맨날 배그만 해. 아, 나도 방송 안 할 때는 볼방송이 없는데 짜증나게. 어. 아니, 그래서 뭐 허락받았다며. 이제 배그 끊고 보라. 야, 방송 나... 열심히 한다고. 이게 뭐 공지 보고? 그 공지 다 가식이야. 지옥 안 쳐먹으려고. 야! 너 뭔지 말해! 야, 조구리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야, 너, 그러면 내가 왜 말렸는지 너 조구리 했지? 너 조구리 했지? 왜 말렸는지 얘기할까? 너 미안해. 누가 말 못하지? 말리는데 이유 다 들으면 다 욕할걸? 알았어, 알았어. 진짜로? 야, 내가 보살이야. 네가 또라이인 거고, 진짜로. 아, 게 있는데. 넌 자존심이 없는 거야. 그냥 불쌍해 보여, 진짜. 어? 네가 억울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 대신 내가 네 자존심 다 뭉개고 그거 하는 대신 그럼 배고 끄고 수고하라 그래가지고 네가 알겠다고. 그래, 하고. 이제. 어? 그러면 맨날. 아, 열개 감사드립니다. 어? 얼마나 진짜. 뭔가 있네, 조급해야. 어, 이건 내 인정할게. 이제 잘하세요. 배드도 그만 하시고. 너 닮아서 왜 모른 척이야, 이 못생긴 새끼야. 야 인연이 자꾸 못생 이제 자꾸 날 못생긴 새끼라고 부르더라 이제 아, 애들이 내가 이름을 빼고 애들이 자꾸 존멋의삼 이러니까 어. 진짜 난 딱 말할게 뭐요 존잘의 삶이야 요즘에 아 진짜로 난 내색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원래 아프리카 못생긴 당당은 봉준 오빠였거든요. 근데 오빠 나타나고 나서 그 당당을 오빠가 아 근데 김봉준보다 못생기긴 했어. 야 씨발 비끄러하냐 아 근데 그 당당을 오빠가 해. 어. 내색 그만해. 근데 꺼져 미친 새끼들아. 내가 내색하겠다는데 왜 니들이 말려. 어 생색을 낼 수 있을 때 내야지. 그래 인정. 아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공방 나 진짜 어제 공방.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외지 공지 보니까 토 나오던 게더라 와, 뭐 지가 뭐 착한 척으로 오지라고 테레사 수녀라 야, 나도 이러면서 여러분들 뭐 해야지. 어, 이러면서 뭐 억울로 끄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 제가 와! 아우 100개 감사합니다. 와,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일단 중계 틀어 놓고 빨리 먹자, 이거. 어. 자, 이제 여러분들 김태경 대 이용화입니다. 오늘 진짜 레알 레전드. 56분. 자, 사랑해. 지금 이 새끼들 떽떽거리잖아. 내가 이래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진짜 너 열받게 하지 마. 난 다 뿔 거야. 어? 아 근데 보니까 외질님이 내가 봤을 때 지혜님이 멘탈이 약해. 맞지? 아 진짜 나는 약해. 내 욕 듣는 걸 싫어해. 어. 그래서 난 귀찮아도 고소는 꼭 하는 거야. 그게 힘들었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지 않아? 아니 옛날엔 다 버티지 않았어? 야 너도 싫어서 부들부들 하잖아. 오빠는요? 멘탈 중간불계예요. 요즘 난 욕을 먹어도 아니야 오빠도 멘탈 약해 내가 항상 느끼는 건 오빠 뭐 멘탈 약해요 진짜. 아 둘 다 똑같아. 아니야. 부산에서 그거 보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진짜 갑작스런 일이 생겨갖고 멘탈이 나간 거지. 아 진짜. 아 그런가? 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면 멘탈이 나가지. 근데 아프리카에서 다 이 멘탈 약해 약한 척하는 왜 멘탈 나간 줄 알아? 둘 다 입만길 봐서 그래. 아니야. 입만길로 새끼들아. 난 안 봐 이 새끼야. 나 요즘 끊었어. 아니 입만길 보면 본다고 하면 되지 왜 다 안 본다 그래 보면서. 난 아니 진짜 족구가 멘탈 제일 약해. 내가 알아. 개놀이야.
너 이 새끼야 맨날 야 족구 이제 태블릿네 화질 쓰레기다 이런 너 몰래 블랙 하잖아. 아 그건 블랙이야. 그리고 화질 고쳐. 블랙은 하면서. 아 이제 스타트하겠습니다. 야 일단 틀어놓자. 짝 야 좀 작게. 용이 방송 틀라고 시바냥이야. 오케이 킵니다. 어 아직 안 나왔어 여러분들. 아직 얼굴 안 나왔거든요. 1분 12초 1분. 남았어. 빨리 먹을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캠잡기 하고. 아 이거 화면 좀 간지난다 이렇게 했으니까. 각각 양쪽이 앉는 거지. 아니 철구도 내가 쓰 스튜디오 공사 다시 해야 돼. 아니 뭐, 감정 좀 부러워하더라고. 좀 깨끗이 좀 써. 아직 이렇게 깨끗하게 하니까 뭔가 방송 할 맛이 나. 어 맞아. 나 내 스튜디오는 그거 너무 더러워가 들어가기가 싫어요. 일단 방송하기 전에 지쳐. 아 오케이 됐죠 여러분들 이러면. 아, 30분 좀 남았어요 여러분. 빨리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짝 깨고 먹으면 돼. 아 초초 먹어. 어. 안 깨워줘. 질장. 오늘 루아일 것 같아요. 아 진짜 5대5. 근데 5.5대 4점으로 이영호율이. 왜 이영호가 큰 경기가 강하니까. 나 오늘 왠지 김태균일 것 같은데. 왜냐면 김태균도 이 갈았어. 상금이 원체 크고 마지막이잖아. 그럼 진짜 마지막이야 태균 형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아 근데 맞다 와. 가을은 프로토스야. 아 근데 그건 맞아. 근데 미안한데 이제 겨울 날씨야. 겁나 추워. 인정? 부산이다 서울이니까 덜 춥지. 진짜.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인터뷰가 기대가 되네. 아 인터뷰 기대된다. 사실상 이 어떻게 보면 결승급이야. 이게 결승이에요 여러분들.